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미크론 공포에 다시 한번 파랗게 질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장중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듯 싶다가 장 후반 들어 다시 밀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위축된 국내 증시, 오늘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월요일의 주식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남아공에서 새롭게 출현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인해 3대 주요 지수 모두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50% 이상 급등을 했고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주말을 보내고 나서 개장한 국내 증시는 오늘 그만큼의 충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낙폭이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2,900선 무너졌지만 그래도 2,900선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0.92%의 낙폭으로 2,909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의 패닉셀이 강하게 나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오늘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000선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35%의 낙폭으로 992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수했고 개인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오늘 2,000개가량의 종목들이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들만이 살아남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단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등 이 오미크론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대면이 다시 부각되면서 메타버스, 게임주들의 시세에 이어졌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맥스나 네오위즈 같은 종목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재확산 반사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다시 운임 추가 상승 전망이 되면서 흥아해운이나 HMM 같은 종목들 오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가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오미크론 공포로 인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형주들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시청 상위주 내에서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탄력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정적인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형주 중에서 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대형주 전략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약세장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저점 2,890포인트까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오늘 몇몇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2분기에 굉장히 심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3분기부터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공장이 재가동을 하면서 반도체 공급 이슈가 바로는 아니지만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약세장에서도 좀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달 동안 횡보하였던 가격대인 7만 원대를 돌파하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아직은 121선을 돌파하는 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모더나는 부스터샷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데는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노바백스도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에 대응한 새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탁 생산 수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1.61%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80만 원대에서 저점을 두 번이나 확인을 해주고 또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흐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1만 원대에서 저점을 세 번이나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조금 밀리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제 추세는 좋고 또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반등을 또 상승을 했었던 종목 중에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12월 10일에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카오페이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그날에 이제 고점이 2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23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특례 편입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여러 종목들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121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주에 주목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두 종목 모두 최근 조정 기간 동안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까지 단기적인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한 개별주들이 몇몇 되지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좀 SK텔레콤의 탄력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역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적 분할한 뒤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기존 통신 사업을 가져가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나 ICT 쪽인 SK스퀘어는 오늘 7%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분석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SK텔레콤과 SK스퀘어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큰 모습이어졌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해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인적 분할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SK텔레콤은 기존의 5G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SK스퀘어는 투자형 지주회사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더 기업 가치를 상승하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SK텔레콤은 26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가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는 오늘 29일 재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굉장히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장중 8.4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 -7.32%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1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주가 30만 원대에서 현재 5만 원 후반대로 이제 주가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 또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텔레콤 시가총액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12조 원대로 시가총액 31위를 기록을 했으며 SK스퀘어 시가총액은 10조 원대로 시가총액 4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SK텔레콤 3분기 실적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으로 발표가 된 이유는 5G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5G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보율 말씀을 드리자면 4년 전에 4만%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더 늘어나서 5만 7천%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고배당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3.44%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 등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를 겪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배당주에 또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연말 배당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이 더 크게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기업 인수 합병 모멘텀으로 추후 주가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등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상장을 하는 종목의 경우는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급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SK스퀘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K하이닉스랑 11번가 그리고 원스토어를 포함한 자회사 16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있었고 또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망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나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가 점차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약 90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또 카카오 계열 3D 디지털 휴먼 제작사인 온마인드에 80억을 투자를 해서 40% 지분 인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급락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으나 추후 주가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공략을 하신다기보다는 오늘은 너무 큰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좀 그 이후에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효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 사업 그리고 배당주 매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반도체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땐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런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바닥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들에 대한 분석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이나 매매 전략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보시고 한 번 더 공부해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봤었던 거래량을 좀 더 이어서 보고 그리고 11강 장대양봉의 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량 거래를 동반한 하락 보시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락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악재가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또 길게 횡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바로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서 그 다음 날에도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또 차트상으로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리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보시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음봉이 하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은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런 공시가 뜨게 되면서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때 보시면 20%짜리 급등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악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장 막판까지 그대로 이제 버티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날 여기까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때서라도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날에도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악재로 인한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봉이 계속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악재가 계속해서 악재로 인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제 거래가 굉장히 없어져가지고 거래량이 바닥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악재로 인한 매물은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나올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올 매도 물량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하한가를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수세도 이제 안 들어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매도세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거래량이 있는 하락이랑 거래량 없는 하락이랑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KEC라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 이제 마지막 캔들 11월 8일자 캔들을 보시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20% 급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급락을 한다고 해서 다 손절을 하고 이제 던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을 하락을 하는 건지 거래량이 없는 하락인지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이제 보유를 하실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날 좀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서라도 이제 매도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급락을 했을 때도 이제 못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급락을 했을 경우는 이제 일단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갔을 때 대량 거래 터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좀 여러 번 터졌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거는 이 정도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이제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60선이랑 121선 지지선들이 또 밑에 바로 이렇게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홀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고 그리고 지지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안 던져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감할 때까지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대로 홀딩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때 이제 급락이 크게 있었던 날이고요. 마이너스 20% 급락을 한 날인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음봉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회색선 121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12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슈팅이 바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월 19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하락일 경우는 바로 이제 손절을 하신다거나 이제 던지시면 안 되시고 거래량이 없는 하락일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날 9월 16일에 좀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나와줬는데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음봉이 마이너스 10%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도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급락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을 보고 같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과 비교했을 때는 거래량이 현저히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 던지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올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지금 완전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올 매도 물량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시고 추후에 반등할 때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바로 여기 121선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이제 상한가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급락을 한다고 해서 뭐 하락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좀 거래량이랑 같이 보셔가지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GSE 보고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막 하락을 합니다. 막 -10%짜리 막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와요. 막 계속 -3%, -2%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같아도 이제 -3%, -2%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실 거잖아요, 보통은. 더 이상 이제 손절 칠 물량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나올 물량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고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좀 이제 해석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언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계속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바닥이라고 해서 막 냉큼 이렇게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거래가 바닥이다가 거래가 이제 늘어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이제 싼 가격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 나올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싼 가격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반등을 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닥에다가 이제 늘어나는 시점,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이제 최근 거입니다. 그래서 시젠 11월 24일에 제가 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봤었고요. 그러니까 시젠 진단키트 관련적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11월 24일부터 이 종목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 대량 거래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12.97%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꼬리가 별로 안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부터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11월 24일에 12.97%대로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안 깨지면 홀딩 의견을 들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젠 일봉입니다. 11월 24일자이고요.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전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때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는 주가가 고점일 때는 이렇게 거래가 좀 이제 많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빠집니다. 주가가 하락으로 빠지고 이제 바닥까지 찍어요. 이제 48,200원 이렇게 최저점까지 찍었네요. 그렇죠? 최저점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원래 이때보다도 지금 보시면은 점점 갈수록 거래가 더 없어집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손절을 할 물량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1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반토막이 됐는데도 거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또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이제 끝이 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싼 가격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와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오늘자 일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8만 원까지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8만 3,900원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좀 8만 3,900원보다는 좀 아래에서 마감을 해줬네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가 있었지만은 그 전일에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이날 거래가 터졌을 때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 있는데 그 닥터스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종목이 또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봤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9일에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 이제 또 상한가에 바로 갔을 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포뱅크 일봉 차트입니다. 11월 19일 제가 바로 이날에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시했었던 매수가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정 없이 바로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매수는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종목이 더 이렇게 상승을 했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 위주로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은 이제 60일선 초록색 선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이제 꼬리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래량이 이제 이때보다도 현저하게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거래량이 있는 듯하지만 그 다음에도 이제 최저점 찍고 완전히 이제 횡보하고 주가가 이제 탄력이 없는데 거래량은 완전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를 계속 한다는 거는 이제 매도 칠 물량도 제가 없는 거예요. 예, 손절 칠 물량도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 이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었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제가 제시를 한 이후에 이제 한 28.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바로 이제 갭상승해 버리는 바람에 또 매수 기회가 안 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나 어찌됐건 좀 상승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대 양봉의 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은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대 양봉 출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출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대 양봉이 출연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또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굉장히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갭상승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인데 이제 보통은 좀 큰 급 장대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큰 급등 위주로 보기 때문에 한 15% 이상 정도에서 상한가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도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갭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안 주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기 좋은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조정을 주고 가는 이 그림이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줬을 때 이제 매수 기회를 노렸다가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1번의 상황,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갭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은 사실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갭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이평선에서 완전히 이렇게 떠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평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평선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에서 이렇게 떠버리면은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은 다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경우는 사실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는 사실 1번보다는 2번의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실 건데 일단 갭상승을 하는 경우 이제 오늘은 이제 갭상승을 했을 때 그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을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갭상승을 했다 이제 조정을 안 주고 바로 막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가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막 떠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다가 바로 조정 없이 그냥 가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굉장히 이제 뜨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이제 그 동시호가 장 전부터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전날에 이제 큰 급등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한가를 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완전히 이슈가 됩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동시호가에서부터 이제 수급이 엄청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갭상승을 하게 될 경우는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시장에서 이슈몰이가 된 나머지 이제 매수세가 이제 또 강하게 들어옵니다. 매수세가 강해요. 강하게 매수세도 강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평선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멀리 떠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같이 늘어나요. 차익 실현의 욕구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가 이날보다도 더 터질 때가 많습니다.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매수세도 엄청 들어오고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엄청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여기가 대응을 하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이제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되게 대응을 하기가 힘든 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또 홀딩을 해보실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갭상승을 했는데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꼬리가 길어집니다. 꼬리가 길어져요. 이런 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가거나 큰 급등을 한 다음에 또 갭으로 떠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이제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나머지 비중은 언제 홀딩을 하시냐면은 요 상한가 여기 부근 있죠. 여기를 안 깨면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상한가, 이 부근을 깨고 이렇게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이때는 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100%는 아닌데 통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다시 이제 이탈해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 요 가격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셔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요 신원 종합 개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11월 8일에 이날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캔들을 보시게 될 건데 이날 바로 이제 갭상승을 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에요. 시가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그 시가부터 이제 떠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동시호가에서 막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을 해가지고 근데 이날 보시면 거래가 이날보다도 지금 더 많습니다.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거래가 더 많아요. 거래가 더 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 꼬리가 그렇게 길지만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꼬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상한가 부근 여기 있죠. 이 가격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홀딩을 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11월 9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캔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세 개의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 직전 고점을 이탈을 안 합니다. 여기 가격을 지켜주게 돼요. 이 상한가 갔을 때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을 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고점만 깨지를 않는다면 갭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홀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NFT 관련주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은 11월 17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날보다도 거래가 더 터집니다. 이날보다도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한데 이날 지금 보시면 꼬리도 있어요. 꼬리가 위로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매수도 엄청 강한데 매도도 엄청 강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그 전보다 더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도세도 엄청 강하고 그 매수세도 엄청 강한 겁니다. 둘 다 막 섞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또 꼬리가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꼬리가 생기면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상한가 가격 있죠? 여기를 깨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홀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캔들이 요날입니다. 이때 이제 대량 거래 터졌죠. 이제 꼬리 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또 캔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 상한가 부근은 깨질 않습니다. 이탈을 안 해요. 이탈을 안 하고 고점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을 깨지 않았을 경우는 남은 비중을 그대로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동국 RNS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에 갑니다. 상한가에 갔는데 이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거래량이 많지 않게 보이냐면 이날 거래가 정말 엄청나게 터집니다. 몇 배로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상한가 가고 충분히 이제 또 이날 보시면은 29%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연속 상한가를 갈 뻔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비중 축소를 해도 됩니다. 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셔도 되시고, 근데 나머지 비중은 여기서 이제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왜냐면은 여기 상한가 가격 여기를 지금 깨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날 그 다음에 이 캔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 상한가 가격을 깨지를 않습니다.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아요. 이 직전 고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고점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전 고점, 요 가격, 장대 양봉의 그 고점,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윗꼬리가 길어진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또 일부는 또 수익 실현을 해두고 가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테크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20%짜리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날 상황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진 캔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날도 보시면 거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꼬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머지 비중은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장대 양봉의 여기 고점, 여기를 이제 깨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캔들 보시면요, 여기를 이탈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가격을 이탈을 했어요. 딱 완전히 딱 음봉으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지금 이탈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매도를 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날이 11월 3일입니다. 이탈했을 때요. 여기 직전 고점 이탈했을 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완전히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차트가 사실 뭐 100%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그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니온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유니온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에 갑니다.
그리고 이날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또 대량 거래가 막 터지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 떠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한 케이스인데 그 이때도 보시면 꼬리가 막 길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축소하셨겠죠, 그렇죠?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요 캔들이요.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갔죠, 그렇죠? 이날 마이너스 5.7% 급락을 하면서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날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거래량 동반 하락 강의 들어봤고요. 장대 양봉 내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은 소마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소마젠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마제는 홈테스트 영역인 체외진단 플랫폼 진단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택진단이 가능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미국에서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까지 고려를 하셔서 9,500원에서 만 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는 13,000원, 손절가 9,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셀레믹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셀레믹스는 면역 솔루션과 면역 키트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중호흡기 바이러스 패널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총 39개 계열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18,500원, 2차 목표가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코로나 관련주 두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마젠과 셀레믹스인데요. 두 종목 모두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한 만큼 제시해드린 매수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두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더 자세하게 전략 듣고 싶은 분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또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다양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